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고요.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입고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테스트를 해보니 좌클릭 드래그 풀림 증상이 심하고요. 더블클릭 증상하고 우클릭은 간헐적인 드래그 풀림 증상이 나타나네요. 일단 고객님께서 교체 원하시는 스위치는 후아노 블루축, 블루의 블루축으로 교체를 원하셨고요.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먼지를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수리와 분해를 저기 수리와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청소를 진행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메인보드 유격이 있습니다. 메인보드 유격을 고정하고 메인보드 유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유격은 누구나 잡을 수가 있고요. 나사가 3개로 메인보드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풀리는 경우와 조립자가 제대로 조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가 하나가 거의 조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메인보드 고정 확실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적용된 스위치는 블루닷, 옴론차이나 50M이나 옴론차이나 C타입입니다. 스위치를 적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위치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로 이식합니다.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로 교체가 되었고요.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 휠 쪽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먼지는 다 제거가 되었고요. 조립합니다.
마우스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에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스위치가 적용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에 적용된 후아노 블루쉘의 블루다 클릭음이고요. 좌클릭입니다. 우클릭, 휠스크롤. 네, 휠 클릭 버튼은 기능이 변경되어 있네요. 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 입고된 로지텍 G 프로 무선 마우스의 수리가 완료되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테크였습니다.